뇌출성은 큰 곰자리에 꼬리와 엉덩이 부분에 위치한 국자 모양과 닮은 7개의 별을 말합니다. 우리는 북두출성이라고 부르지만 서양에서는 큰 국자, The Big Dipper, 또는 쟁기, The Plow, 그리고 마차처럼 생겨서 찰스의 마차, Charles Wayne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북두는 북쪽의 국자라는 의미이며 큰 곰자리 에타, 제타, 엡실론, 델타, 감마, 베타, 그리고 알파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1년 내내 볼 수 있습니다. 북두출성은 현재 표준 별자리가 아닌 단지 동양에서 전해 내려오던 별자리이며 1930년 국제천문연맹에서 표준으로 정한 88개의 별자리에서는 큰 곰자리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북두출성 7개의 구성원 모두 2등급 내외의 밝은 별이어서 예로부터 항해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북두출성은 북극성을 찾는 표지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북극성은 고정된 별이 아니며 지구의 자전측의 움직임에 따라 25,770년을 주기로 바뀝니다. 오늘날의 북극성은 작은 곰자리의 알파별인 폴라리스이며 이 별의 겉보기 등급은 1.97이고 지구로부터 약 4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보다 약 4,000배나 더 밝고 표면 온도는 태양과 비슷한 약 6,000K이며 크기는 태양의 약 46배 정도입니다. 기원전 12,000년경에는 검고자리 알파인 베가가 북극성이었고 기원전 3,000년경에서 기원전 1,500년경까지 1,500년 동안에는 용자리 알파인 투반이 북극성이었습니다. 그 후 작은 곰자리 베타인 코카부를 거친 뒤 오늘날 작은 곰자리 알파인 폴라리스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서기 3,000년경에서 서기 5,200년경에는 세페우스자리 감마인 에라이가 북극성 자리를 차지할 것이며 그 후 세페우스자리 요타와 세페우스자리 알파인 알데라민을 거친 뒤 서기 만년경에는 백조자리 알파인 데네브가 북극성이 될 것이고 서기 14,000년경에는 기원전 12,000년경에 북극성이었던 검고자리 알파인 베가가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두출성의 양끝 두 별인 두베와 알카이드를 제외한 다섯 개의 별은 큰곰자리 운동성단의 구성원들이어서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초속 29km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즉 두베와 알카이드는 이 다섯 개의 별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이동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북두출성의 모양은 약 5만 년 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띠고 있을 것입니다. 북두출성은 지구로부터 수십 광년 이상 떨어져 있고 또한 북두출성을 이루는 각각의 별들끼리도 서로 수십 광년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일곱 개의 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카이드입니다. 알카이드 또는 큰 곰자리 에타는 지구로부터 101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베네트나시라고도 하며 알카이드를 알케이드로 발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두출성의 국자 모양에서 손잡이 부분의 첫 번째 별이며 현재 주기열성 단계에 접어들었고 겉보기 등급은 1.85입니다. 질량은 태양의 6배이고 표면 온도는 22,000K으로 매우 뜨거운 별입니다. 알카이드는 바이어 명명법으로 큰 곰자리 에타라고 하며 프람스티드 명명법으로는 큰 곰자리 85이고 헨리 드레이퍼 목록에서는 HD120315이며 히파르코스 목록에서는 HIP67301으로 칭합니다. 지금부터 항성 명명법에 대해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별도로 자세히 다루겠지만 핵심적인 것만을 짚고 가겠습니다. 항성은 여러 개의 이름을 갖게 되는데 세계 각지의 역사적인 유산과 오래된 전통 명칭, 우주인의 이름, 별의 발견자 이름 등의 고유 명칭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별은 그리스어의 알파벳을 사용하여 무슨 별자리에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부르거나 항성의 고유 번호를 붙여서 부릅니다. 대략 80만 개의 별이 이러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항성의 명명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이어 명명법입니다. 바이어 명명법은 독일의 천문학자 요한 바이어가 발표한 항성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항성이 위치한 별자리 이름과 그리스 문화를 조합한 경우이며 이 명명법에 의해 이름 붙여진 최초의 별들은 1564개였습니다. 예를 들어 센타우스 자리 알파, 백조 자리 감마, 궁수 자리 델타 이런 식으로 각 별자리의 구성원들을 가장 밝은 별부터 어두운 별까지 순서대로 별자리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 제타 등의 순으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참고로 그리스 문자는 제타 다음에 에타, 세타, 요타, 카파, 람다, 뮤, 뉴, 크시, 오미크론, 파이, 로, 시그마, 타우, 위실런, 피, 키, 푸시 그리고 마지막 문자는 오메가입니다. 또한 현대 그리스어에서는 베타를 비타로, 제타를 지타로, 에타, 이타, 세타, 시타, 뮤, 미, 뉴, 니, 타우를 탑으로 발음합니다. 다음은 플렘시티드 명명법입니다. 플렘시티드 명명법은 바이오 명명법의 그리스 문자 대신에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숫자의 순서는 항성의 경도에 따라 궁수자리 38, 백조자리 61, 페가수자리 51 등으로 나타냅니다. 플렘시티드 명명법으로 지정된 항성의 개수는 모두 2,554개입니다. 다음은 헨리 드레이퍼 목록입니다. 미국 하버드 천문대에서 발간한 항성 목록입니다. 40만 개의 항성에 대한 위치, 광도, 계급, 스펙트럼형 등의 10등급까지 온 하늘의 항성을 포함하고 있고 HD 항성 목록 또는 HD 성표라고 합니다. 다음은 히파르코스 목록입니다. 히파르코스 목록은 유럽 우주국의 인공위성인 히파르코스 위성의 관측 자료를 이용한 항성 목록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천문학자 아르겔란도가 병광성의 이름을 붙이는 방법으로 아르겔란도 명명법이 있고 별자리 이름과 아라비아 숫자의 조합으로 이름을 정하는 미국의 천문학자인 벤자민 굴드가 고안한 굴드 명명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미자르입니다. 미자르는 큰 금자리 셋다라고도 하며 지구로부터 약 83광년 떨어져 있고 북두칠성의 국자 모양에서 손잡이 부분의 두 번째 별입니다. 미자르는 좀 더 어두운 항성 알코르와 함께 이중 항성을 구성하고 있으며 항성의 나이는 3억 7천만 정도로 추정합니다. 겉보기 등급은 이중성 전체는 2.04이고 개별적으로는 미자르는 0.32 그리고 알코르는 1.96입니다. 항성의 질량은 미자르는 태양의 2.2배이고 알코르는 2.23배이며 반지름은 미자르와 알코르 둘 다 태양의 2.4배 정도입니다. 그리고 표면 온도도 역시 미자르와 알코르 둘 다 9000켈빈입니다. 바이오 명명법으로 미자르는 큰 금자리 제타라고 하며 프람스티드 명명법으로는 큰 금자리 79이고 헨리 드레이퍼 목록에서는 미자르는 HD 116656이며 그리고 알코르는 HD 116657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알리오스입니다. 알리오스는 큰 금자리 엡실론이라고도 하며 지구로부터 큰 금자리 방향으로 81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북두칠성 국자의 손잡이 끝으로부터 가장 안쪽, 즉 세 번째에 자리하며 겉보기 등급은 1.76으로 큰 금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입니다. 항성의 질량은 태양의 2.9배이고 반지름은 4.2배이며 표면 온도는 1800켈빈으로 뜨겁고 항성의 자전속도는 초속 33km입니다. 알리오스는 바이오 명명법으로 큰 금자리 엡실론이라고 하고 프렘스티드 명명법으로는 큰 금자리 77이며 헨리 드레이퍼 목록에서는 HD 112185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매그레지입니다. 매그레지는 큰 금자리 델타라고도 하며 지구로부터 큰 금자리 방향으로 81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북두칠성의 국자 모양에서는 국자 입과 자루를 연결하는 지점에 위치하며 큰 금자리 별자리에서는 몸통과 꼬리 연결 부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그레지는 겉보기 등급이 3.31로 7개의 북두칠성 중 가장 어둡게 보입니다. 항성의 표면 온도는 8630켈빈이며 나이는 대략 5억년 정도로 추측합니다. 매그레지는 바이오 명명법으로는 큰 금자리 델타라고 하고 프렘스티드 목록에는 큰 금자리 69으로 되어 있고 헨리 드레이퍼 명명법으로는 HD 106591으로 부릅니다. 다음은 페크다입니다. 페크다는 큰 금자리 감마라고도 하며 지구로부터 큰 금자리 방향으로 83.2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질량은 태양의 2.94배에 달하며 반지름은 3배 정도이고 북두칠성 국자 모양의 왼쪽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표면 온도는 9355켈빈으로 태양보다 더 뜨겁고 밝으며 역시 주계열성 단계에 있습니다. 항성의 나이는 대략 3억년 정도이며 초속 178km의 속도로 빠르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페크다는 미자르 알코르 항성계로부터 대략 8.5광년 떨어져 있고 국자의 우측 하단에 자리한 메라크원은 11광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페크다는 바이어 명명법으로는 큰 곰자리 감마라고 하고 프렘스티드 명명법으로는 큰 곰자리 64 그리고 헨리 드레이퍼 목록에는 HD1032A7으로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메라크입니다. 메라크는 큰 곰자리 베타라고도 하며 지구로부터 약 8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북두칠성 국자 모양의 우측 아래에 위치해 있으며 겉보기 등급은 2.37이고 나이는 대략 5억 년이며 질량은 태양의 2.7배, 반지름은 3배 정도 됩니다. 항성의 표면 온도는 9377켈빈이고 자전속도는 초속 46km입니다. 메라크는 바이오 명명법으로는 큰 곰자리 베타, 프렘스티드 명명법으로는 큰 곰자리 48, 그리고 헨리 드레이퍼 목록에는 HD9541A로 올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두베입니다. 두베는 큰 곰자리 알파라고도 하며 지구로부터 약 123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두베는 23AU 떨어져 있는 짝별을 거느리고 있으며 45년에 한 번씩 서로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계열성 단계를 이미 지나서 거성의 단계로 진화된 상태입니다. 북두칠성 국자 모양의 손잡이 반대편 끝부분에 위치해 있으며 겉보기 등급은 1.79로 매우 밝습니다. 항성의 표면 온도는 4660켈빈이고 질량은 태양의 4.25배 정도입니다. 두베는 바이오 명명법으로는 큰 곰자리 알파라고 하고 프렘스티드 명명법으로는 큰 곰자리 50이며 그리고 헨리 드레이퍼 목록에 의하면 HD95689으로 불려집니다. 다음은 남두 육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름밤 남쪽 지평선 바로 위에 북두칠성을 닮은 작은 국자 모양의 6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이 별들이 보이는 모습이 국자 모양이라고 해서 남두 육성이라고 부릅니다. 북두칠성처럼 표준 별자리가 아니며 서양에서는 우유국자, The Milk Dipper라고 하고 궁수자리의 일부분이며 별들의 이름은 궁수자리 제타, 타우, 시그마, 세타, 람다, 그리고 뮤입니다. 옛사람들은 밤하늘의 별들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밤하늘에서 언제나 내려다보는 북두칠성이 나쁘게 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은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또는 칠성당을 찾아가 북두칠성님께 잘 좀 봐달라고 빌면서 행운을 안겨주는 신이 있기를 바랬는데 어느 순간 남쪽 하늘에서 국자 모양의 북두칠성을 닮은 남두육성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남두육성에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신이 살고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동양의 점성술에서는 북두칠성은 흉사를 관장하고 인간의 죽음을 결정하며 남두육성은 경사를 관장하고 인간의 탄생을 결정하는 별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별들이 남두육성을 이루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셀라입니다. 아셀라는 궁수자리 제타 A, B, C로 이루어져 있는 삼중성계이며 지구로부터 궁수자리 방향으로 약 88광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궁수자리 제타 A는 남두육성 우유국자 모양의 손잡이 반대편 첫 번째 별이며 질량은 태양의 5.26배이고 표면 온도는 8799켈빈입니다. 실제로 궁수자리 제타 A와 B가 13.4AU 떨어져서 약 21일에 한 번씩 서로를 공전하며 쌍성을 이루고 있고 또 다른 희미한 별 반성씨는 이 두 별로부터 75초각 떨어져 있습니다. 아셀라가 태양계로부터 초속 22km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150만 년 전에는 태양으로부터 8광년까지 접근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셀라 3중성계는 바이오 명명법으로 궁수자리 제타라고 하며 플램시티드 명명법으로는 궁수자리 38 그리고 헨리 드레이퍼 목록에는 HD1766A7으로 등록되어 있고 히파르코스 목록에 의하면 HIP93506으로 불려집니다. 다음은 헤카테볼루스입니다. 헤카테볼루스는 궁수자리 타우라고도 하며 지구로부터 약 122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남도육성 우유국자 모양의 손잡이 반대편 두 번째 별이며 질량은 태양의 1.25배이고 겉보기 등급은 3.3입니다. 항성의 나이는 79억 1천만 년 정도이고 반지름은 태양의 15.7배이며 자전속도는 초속 1.04km입니다. 항성의 표면 온도는 4459켈빈으로 태양보다 낮으며 오렌지색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헤카테볼로스는 바이어 명명법으로는 궁수자리 타우라고 하며 플램스티드 명명법으로는 궁수자리 40라고 하고 헨리 드레이퍼 목록에 의하면 HD177716라고 불려집니다. 다음은 눈키입니다. 눈키는 궁수자리 시그마라고도 부르며 지구로부터 약 228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남도육성 우유국자 모양의 손잡이 반대편 세 번째 별이며 겉보기 등급은 2.05로 궁수자리에서 두 번째로 밝고 맨눈으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항성의 표면 온도는 19,000K이며 반지름은 태양의 4.5배이고 질량은 약 태양의 7.8배이며 항성의 자전속도는 초속 165km입니다. 눈키는 바이오 명명법으로 궁수자리 시그마라고 하며 프램스티드 명명법으로는 궁수자리 34 그리고 헨리 드레이퍼 목록에는 HD175191이란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궁수자리 세타1입니다. 궁수자리 세타1은 지구로부터 520광년 떨어져 있으며 남대육성 우유국자 모양의 손잡이와 국자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항성의 겉보기 등급은 4.37이고 절대 등급은 1.63이며 역시 우리의 맨 눈으로도 잘 보입니다. 항성의 나이는 대략 3,300만 년이고 반지름은 태양보다 5.6배 크며 질량은 태양의 6.6배 정도이고 자전속도는 초속 73km입니다. 이 별은 근접상성계의 일원이며 세타1과 세타2는 서로 원형궤도를 그리면서 2.1일에 한 번씩 돌고 있습니다. 이 별은 아직 고유 이름이 없지만 바이어 명명법으로는 궁수자리 세타1이라고 합니다. 헨리 드레이퍼 목록에는 HD189103라고 되어 있고 히파르코스 목록에는 HIP98412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카우스 보레알리스입니다. 카우스 보레알리스는 궁수자리 람다라고도 하며 지구로부터 78.2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남도육성 우유국자 모양의 손잡이 두 번째에 위치해 있으며 질량은 태양의 2.6배이고 반지름은 11배입니다. 항성의 겉보기 등급은 2.82이고 표면 온도는 4,770K으로 태양보다 차갑고 오렌지색으로 빛을 내고 있으며 자전속도는 초속 3.8km입니다. 카우스 보레알리스는 바이어 명령법으로 궁수자리 람다라고 하고 프램스티드 명령법으로는 궁수자리 22라고 부르며 헨리 드레이퍼 목록에서는 HD169916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폴리스입니다. 폴리스는 궁수자리 뮤라고도 하며 5개의 항성으로 이루어진 다중성계이고 지구로부터 약 3,0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 항성계에서 가장 밝은 궁수자리 뮤 AA는 다시 궁수자리 뮤 AB와 쌍성으로 구성됩니다. 궁수자리 뮤는 남대육성 우유국자 모양 손잡이의 첫 번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다중성계에서 궁수자리 뮤 B는 AA로부터 0.67광년 떨어져 있고 C는 1.02광년, D는 1.92광년, E는 1.98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궁수자리 뮤 AA의 질량은 태양보다 14배 더 무겁고 표면 온도는 12,000K이며 반지름은 태양의 무려 68배나 되는 큰 별입니다. 궁수자리 뮤 AB의 질량은 태양보다 10배 더 무겁고 표면 온도는 23,000K이며 반지름은 태양의 12배 정도 됩니다. 폴리스는 바이어 명명법으로 다중성계 전체를 궁수자리 뮤라고 하고 프램스티드 명명법으로 다중성계 전체를 궁수자리 13이라고 하며 헨리 드레이퍼 목록에서는 AA를 HD166937이란 이름으로 등록시켰습니다.